불기 2560년 12월 23일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를 봉송하겠습니다.
어제는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초청받아가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 받아보는 화엄경 강설 14권을 3,000권을 싣고 가가지고 법공양을 잘 올렸습니다. 이건 전부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제가 했을 뿐이지 공덕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전부 그 우리 불자님들이 이 법회에 나오는 그 스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스님들 또 한 달에 세 번씩 나오시는 우리 불자님들 그 정성과 또 법을 널리 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두 이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통도사에서 그 사실 저하고 인연 맺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신도님들 법회가 한 300명 가까이 되고 스님들이 한 120명에서 150명쯤 이제 되는 그런 스님들이 이제 주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염화실 인터넷 카페, 거기는 2만, 어제 아침에 내가 그 일어나서 바로 보니까 2만 291명이더라고요, 회원이. 2만 291명. 물론 뭐 안 들어오는, 가입해놓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긴 한데, 가입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2~3만 명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리저리 출입하는 사람들, 한 번 왔다 간 사람들, 뭐 두 번 왔다 간 사람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전부 통산하면은 한 7~8만 명은 돼요, 사실은. 그 모든 분들이 여기는 그 다음 카페 연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색이 뚜렷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대로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세상사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다고 한 것은 전통불교, 순수불교, 전통불교, 순수불교 그것만 아는 거거든요. 강원에서 생활하고 선방에서 생활하고 한 그 전통 정말 1600년의 한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그 전통불교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역시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제 강원에서 공부하고 또 당시 이제 훌륭한 스승, 경학의 스승이나 또 참선의 스승이나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해 공부한 그런 내용뿐이라고요. 다른 거 아무도 없어. 그야말로 순수 불교라 잡티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그래 그것이 이제 염화실 카페에서 제가 경전에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배운 바와 경험한 바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다른 무슨 뭐 대화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그 재미있는 것은 없고 순수 불교, 전통 불교만을 공부하는 그런 카페라 염화시라고 하는 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것뿐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은 그래도 딴 생각 없이 오로지 전통적이고 순수한 그런 그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숫자라 알고 보면은 그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웃기웃 하다가 가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그런 그 시간을 또 이제 요하거든요. 검증해가지고 이제 가입하고 이제 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상당히 그 우리 전통 불교에 대해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 또 거기는 참 공로자가 있어요. 누가 이제 가입 인사를 쓰면은 적극 달려와가지고 이제 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여기는 아주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쭉 아주 그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날 이제 뭐 좋은 책이 나오면 좋은 책을 이제 글을 올린다든지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
경전을 강의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녹화해서 또 올리잖아요. 그대로 영상으로 볼 수 있고 그 보고 또 그것을 또 녹취를 해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 기침 소리 하나까지도 안 빠뜨리고 녹취를 해서 그대로 올리는 그런 아주 고마운 분들이 많아. 그 정말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녹취를 해서 이제 올리면 그 영상으로서 듣고 또 녹취해 놓은 것도 보고 또 그것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가 가지고 스님들은 이제 법문 자료로 쓰고 그래 가끔 어떤 스님들 모임에 가면은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아 스님 그 영화실에서 그 강의한 거 법문 자료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스님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본문 준비 거기서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있어요. 그 스님들은 그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제 만났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불교 공부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분들 그래 이제 그 세 파트가 되는 거죠. 보살님들이 한 300명, 우리 저 불자들이 한 300명, 그다음 스님들이 한 150명, 그 다음에 그 영화실 카페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 뭐, 줄 잡아 한 2, 3만 명, 뭐, 이렇게 이제 친다면 대단한 단체야, 이게. 요즘은 그 번개팅이라 해서 만나는 것을 재미없어요. 인터넷 카페가 처음 생겼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그 기술이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착 하면 어디에 몇 시에 어디서 모이자 하면 전부 낯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착 모이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있었어. 우리도 한번 했었어요. 예, 법무사에서 그전에. 그때 호응이 참 좋았어요. 방송도 하고 했으니까 매일 방송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이제 시들해진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나는 경전에 근거해서 순수하게 그 정법을 전하는 그런 그 카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생명인지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어떤 그 신심을 그 내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세 파트가 상당한 숫자라. 그러나 이제 정작 이제 뭐 거기다 뭐 아주 가까이 그렇게 늘 그렇게 여기 강의도 듣고 또 인터넷 카페도 들어오고 뭐 하는 분들은 또 상당한 숫자죠. 그런 숫자만 해도 뭐 한 200명은 되지 않을까 스님하고 다. 그리고 또 강원에 있는 강원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또 내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강의한 걸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어제 다 소개할까 메모까지 다 했어요.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덕택으로 이렇게 화엄사님의 이 훌륭한 화엄경전을 이렇게 법공양하게 됐습니다. 오로지 그분들의 공덕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또 이제 너무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면은 또 그 희석이 될 것 같고 좀 뭐 책 그 좀 갖다 놓고는 되게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이 비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안 했고 오늘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 스님들, 또 우리, 여기, 그, 불자님들 공부하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출입하시는 불자님들. 역시 이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듣고 다 볼 것이니까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다 듣고 다 보는 거야. 이게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 한 자리에서 원음 또는 이름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한마디로 딱 그 한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 시방 세계에서 다 그 파장이 전해져 가지고 알아듣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지금 그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실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또 카페에다가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인사말 다 하면 뭐 전 지구상에 저기 저 미국에서 보는 그 회원들, 뭐 호주에서 보는 회원들, 중국에서 보는 사람들, 일본에서 보는 사람들 다 이제 이 말 다 듣습니다. 저 스님 자기 그 법당에 앉아가지고 어째 우리 여기서 보는 거 다 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인연이 닿고 힘이 닿고 하는 데까지 널리 이렇게 펼 수 있어서 참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다.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 부디 그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보다 더 부처님 법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25페이지 중간에 이것이 이제 개성으로 그 화택의 비유에 대해서 개성으로 이제 거듭 설명하는 건데 조금 이제 어려운 글자도 있고 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장황하기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전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순서 밟아서 나가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줄씩 계속 그 네 구절이니까 한 줄씩만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이 난 집의 그 상황을 설명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난 집의 상황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여기에서 표현한 내용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무슨 뭐 별이별 뭐 까치니 비둘기니 무슨 살무사니 뭐 지네니 그리마니 뭐 하는 그런 그 짐승들도 그 죄 없는 짐승들을 왜 부처님 경전에서 들먹거리겠어요? 그런 인간들을 들먹거리는 거지 사실은. 그것 닮은 인간을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한 줄 읽겠습니다. 같이. 처처 개유 이매 망량하며 야차 악기가 식담 인육하며 그렇습니다. 처처 개유 곳곳에 다 있다. 무엇이? 이매 망양 도깨비 이 도깨비 매 도깨비 망 도깨비 양이라 그 도깨비는 말하자면은 어떤 그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실체는 아니고 우리 이런 실체들이 사람도 죽어서 도깨비도 될 수가 있고 짐승이 죽어서 또 도깨비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 뭐 가끔 옛날에는 도깨비 나타났다. 도깨비가 장난치고 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죠. 그래서 도깨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듯이 이매망양이 있으며 야차와 야차도 악귀고 그 다음에 야차 이외에 또 악귀가 또 다른 악귀들이 있어요. 악한 귀신들. 그 저기 저 귀신에 접한 사람들 그 사람 귀신이 귀신만 접해도 그런 대로 뭐 괜찮은데 그건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은 근데 다른 어떤 동물 귀신이 또 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뭐 고급 무당도 못 되네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사람 귀신이 접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그 능력 있는 무당은 그 굿을 해서 뗀다든지 무슨 뭐 구병 시식을 해서 뗀다든지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무슨 짐승이나 도깨비나 이런 그 악한 귀신들이 접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영혼이 접해놓으면은 이거는 사람도 어떻게 못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그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제정신 잃어버리고 살면은, 다른 것이 지배를 해. 다른 것이 지배한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뭐, 명예가 사람을 지배하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무슨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뭐, 어떤 그 취미가 사람을 지배하고, 뭐 음식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런대로 봐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귀신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뭐, 오용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거기서 끄달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사람, 제정신 잃은 사람들의 일이라, 그런데 하물며 다른 그 악한 귀신들이 접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예를 들어서 오용락, 재색, 식명수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다못해 염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라. 그런 정신이라도 챙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마저 챙기지 못하면 여기저기 끄달리는 거야. 현상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 끄달린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귀신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귀신에게. 그 모두 귀신 접한 사람들은 뭡니까? 귀신에게 그 지배당하는 일이지거든. 그 사람이 틈을 주면 심극마침이라. 그 문에 틈이 생기면은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겨울에 그런 거 잘 느끼잖아. 조금만 틈이 나도 그냥 찬바람이 싹 들어온 걸 느끼잖아. 그와 같이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마구니가 침범해. 귀신이 침범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래도 염불하는 거 배웠지, 뭐 참선하는 거 배웠지, 그다음에 이렇게 경전도 배웠지. 하다못해 뭐 선용기심이라고 하는 말이라도 자꾸 염불삼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하는 데가 있어야 돼. 이먹고 나는 누군가 이런 등등 뭐 불교의 숙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다른 경계에 지배를 안 당해버려야 돼. 그래서 지배를 안 당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어떤 귀신들이 가까이 했다가도 절대 그 사람 가까이 못합니다. 가버려요. 아, 저 사람 틈이 없다. 틈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틈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아주 문을 꽉꽉 잘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 야차나 뭐 도깨비들, 여러 가지 도깨비들, 그 다음에 야차들, 그 다음에 악귀 이런 것들이 식담인육이라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람의 고기를.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뭐, 뭐가 다른 사람을 해치겠어요, 사실은.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은 전부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거 다 인과이치를 몰라가지고 어떤 그 이해관계가 눈앞에 벌어지면 그냥 덥석 무는 거예요. 고기가 미끼를 보고 생각지도 않고 덥석 물어가지고 그냥 지죽을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리듯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또 좋아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같은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우리가 평소에 잘 이렇게 가까이 해서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야. 덮어놓고 뭐 세상 계속 뭐 이렇게 승진하고 발전하고 뭐 회사가 커지고 무슨 뭐 벼슬이 높아지고 하는 거 그것만 그냥 쫓아가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계가 나타나면 덥석 물고 오는 것만 나중에 폐가 망신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 꼴들 뭡니까? 전부 폐가 망신하는 꼴이지. 에. 여러분들은 높은 벼슬 하는 분 아무 한 분도 없어. 너무 다행이야. 아주 복받은 분들이라 여러분들. 또 돈 되게 많이 가진 분 없죠. 여기 뭐 삼성 무슨 저 손자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LG 손자 자식 없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사람 올까 봐 나 사실 겁나. 정말이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정말 지금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졌으면서도 또 늘리고 늘리고 그 뭐 하는 짓이죠? 그렇게 늘려가지고 그 식물인간 돼서 누워 있어야 좋겠어요. 결국 계속 회사 늘리고 늘려가지고 끝내는 식물인간 돼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는 게 그게 바람직한 길이냐고.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런 데서 그렇게 썩 초연할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 사람들 그냥 어리석어서 하는 일이지. 예. 이쯤 돼야 돼. 우리 불자들 특히 이제 법학이나 환경 공부하는 아주 고급 불자들은 정신은 최소한도 그런 차원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청복이라 그래. 청복, 깨끗한 복, 깨끗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석가모니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그분은 왕자였잖아요. 왕자. 한 나라를 다 책임지고 좌지우지할 그런 그 소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헌신자처럼 버렸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거 한 반 정도는 돼야지 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돼요. 처처개요 곳곳에 있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뼛을 높이 못하고 안 하고 돈 크게 안 갖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사실은. 처처개유 이매망향